자, 중앙선관위가 서브 데이터를 지금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삭제하려고 있어서 지금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팩트가 있죠, 팩트가. 지금 보시면, 이게 새로운 서브에 선거 결과 데이터만 남기고 그냥 모두 삭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서브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선거 결과 정보만 싹 넘기고, 여기 있던 과거, 로그나 이런 기본 데이터들은 싹 다, 이 서브 전체를 폐기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새로운 서버가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고, 지금 여기 새로운 서버를, 서버에다 데이터만, 선거 결과만 딱 옮겨버리고, 나머지는 싹다 지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서버에 선거 결과 데이터만 옮기고, 부정선거 증거 서버와 데이터를 모두 소거할 듯 보인다는 거죠. 심각한 부정선거 증거 은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 라이브 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거 있어요. 선관위에 그 조달청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조달청의 정보에 보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서버 6개와 스토리지 1대. 그러니까 서버를 하나 새로 갖추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버 시스템을 하나 통째로 막 갖추는 거였다는 거죠. 좀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취득 원가가 거의 7억이 됩니다. 7억. 그러니까 7억 정도에 되는 장비를 들여서 싹다 서버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서버 6대와 스토리지 1대 기타 장비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7억 200만 원이고요. 부정선거 때 사용됐던 서버와 완전히 교체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부정선거 때 사용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고 변경 일괄 처리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업체가 SGA 주식회사 은유진입니다. 은유진. 그러니까 은유진인데 수의 계약을 하고 있다. 수의 계약. 그게 수의 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 계약 자체가 뭐가 껄끄러웠는지 다시 일반 계약으로 돌려놨는데 그래도 한계 업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웃기는 게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내역 보이시죠? 장비 구매 내역, DB 서버 2대, 통합관리 서버 2대, 수집 서버 2대, 네트워크 스위치 1대, 스토리지 1대 이 정도 급이면 이번 4.15 선거 때 사용했던 걸 모두 다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매 대상과 장비 내역을 보니까 완전히 이자들은 서버 데이터를 완전히 갈아치우려고 하는구나. 아예 그냥 불 지르는 것보다 더한 거죠. 심각한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지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똑같다는 거죠. 서버 사용 서버와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데이터 이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무려 8억이나 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규 전산 센터에 데이터 이전 사업이라고 하는데 신규 전산 데이터가 전산 센터가 뭐냐? 새로 들어오는 서버라는 거죠. 그 서버에다가 그대로 데이터를 다 옮기겠다. 그런데 부정선거의 데이터를 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 데이터만 옮겨버리고 나머지 부정 데이터를 싹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업체가 같다는 거죠. SGA 주식회사. 8억 8,200만 원. 8억 8천만 원이나 들여서 데이터를 옮기는데, 기껏 해봐야 1억도 안 들,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옮기는 것은 1억도 안 들어요. 그런데 8억 8,200만 원이나 든다. 이건 아주 흉측한 짓이라는 거죠. 이미. 증거 조작이다. 이미. 지금 보면 요구사항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 인력 보안 관리가 아주 이 사람들의 진짜 이렇게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참여 인력 보안 관리 보이시죠?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관리. 아주 철저하게 은폐하고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전산 센터 이전 사업. 그러니까 데이터를 옮기는데 무려 8억 8,200만 원. 아니, 데이터를 옮기는데 무슨 6개 옮기는데 6대의 PC 서버에 데이터를 옮기는데 무려 8억 8,200만 원을 쓴다. 이건 완전히 부정선거 데이터를 완전히 소거하려는 아주 범죄다. 심각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지금 선거 납품업체와 데이터 이전 작업업체가 똑같습니다. SGA 똑같은 업체입니다. SGA. 은유진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대표가 은유진인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서버 6대, 스토리지 1대를 납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를 몽땅 옮기는 거죠. 몽땅 옮기는데, 결과,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결과 데이터만 이렇게 서버로 옮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겠다는 거죠, 지금. 아주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뒤에 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선관위가 서버를 7대, 그러니까 PC 서버를 시스템을 새로 하나 구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서버롤 데이터를, 옛날 데이터를 싹 다 옮기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미 취임사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